한방마을입니다. 언뜻 지나치면 특별할 것 없는 인천의 평범한 동네지만 3, 4년 전부터 러시아권 사람들에게 꽤 유명해진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즈베키스탄 전통식당. 천장과 벽을 우즈벡 전통 직물로 장식한 이곳은 현지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사는 우즈벡 사람들에겐 만남의 장소로 통한다는데요. 자, 이거는 보는 한국 만두처럼요. 이게 샤슬릭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 이거예요. 샤슬릭은 러시아권 사람들에겐 향수병을 치유하는 영혼의 음식.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이 친구 여기 이천, 여기 이천 사단 지역에 살아요. 이 친구가 서울이에요. 내가 안산에서 살고요. 우리는 우즈벡 사람들, 여기 우즈벡 식당들 만나니까요. 계속 여기서 만나요. 언제 만나고 싶다면. 25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는 사장은 고려인. 14년 전 귀화해 이유정이라는 예쁜 한국 이름도 얻었습니다. 전 고려인 3세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둘 다 고려인이에요. 여기 이제 소문으로 한 70% 정도 고려인들이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 얘기 들었어요. 한 1년 전에요. 우즈베키에서나 어디서나 한 민족이 한 곳에서 아주 이렇게 몰려 살고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요즘은 아름아름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한국인 단골도 늘었다죠. 일단 인천시랑 다르게 뭐랄까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특색 있고 이국적이지만 무척이나 한국 냄새나는 음식도 있습니다. 모습은 영락 없는 한국의 잔치국수인데 고려인의 음식 국시라고 부른다는군요. 고려인들이 국시라고 항상 이렇게 불러요. 국시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여름에 시원하게 먹지만 겨울에는 뜨겁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가족마다 거의 매일이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 먹는 음식이에요. 고려인들이 위해. 토요일 밤이 깊어갑니다. 늦게까지 문을 연 꽃가게가 있네요. 주말엔 파티용 풍선 주문도 많답니다. 늦게까지 되게 바쁘시네요. 네, 특히 토요일이요. 아, 토요일이라서? 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파티를 좋아합니다. 파티엔 화려한 장식이 빠지지 않죠? 생일 파티. 누구 생일 파티였어요? 친구. 꽃 장사가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야 꽃을 사니까요. 생일 파티 아니면 뭐지? 프로포즈. 프로포즈 할 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봉오리가 크고 풍성한 꽃다발을 선호합니다. 토요일 한방마을은 외지인들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향수병을 달래며 고단한 일주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진짜 한방마을의 하루는
어둠이 가시지 않은 깜깜한 새벽녘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경 한방마을 사거리 편의점 앞. 일터로 떠나기 전 간단한 욕이라도 하려는 고려인 노동자들로 북적이네요. 대기 중인 봉고 차량이 노동자들을 인근 도시로 실어 나릅니다. 김포, 이천, 안산, 화성 등지까지 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지만 일자리를 찾아 새벽잠을 쫓습니다. 아, едем в Кимпо, потому что в Инчоне работу найти легко, конечно, но возраст. Если возраст больше 45, то тогда уже очень тяжело найти работу, на заводы уже не хотят брать, а потому что есть, конечно, берут возрастных, но там уже работа очень тяжелая и маленьк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и поэтому нет. Поэтому мы едем в Кимпо, да. 외곽으로 나가는 노동자들이 떠나면 다음은 가까운 남동 국가산업단지로 출근하는 이들의 차례죠. 새벽 출근자들이 많다 보니 24시간 문을 여는 빵집도 있습니다. 빵은 러시아권 사람들의 주식. 체력 소모가 큰일엔 든든한 아침이 필수죠. 새벽인데도 눈, 코 뜰 새가 없네요. 아, обычно вот утром получается в 6 утра слишком много народа.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люди ходят на работу, арбайт, кто-то едет, кто-то наоборот приходит с работы, получается. Они покупают, едут по домам, либо уже выезжают. Получается так. Поэтому утром так много народу и два кассира еле-еле успевают.